안녕하세요.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 오늘은요, 지난번에 운동 전 먹는 아주 그렇죠. 시원한 유자 에스프레소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운동 후에 먹는 시원한 음료를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빼가는 거 아닌가? 네. 하여튼 뭐 저도 늘 이 메뉴를 먹으면서 항상 시원하게 느꼈기 때문에 네. 우리 모든 우리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를 보시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또는 우리 수많은 바리스타 여러분들께 또는 우리 커피인들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유자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자 아메리카노. 네. 아무래도 운동이 끝났으니까 어때요? 운동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운동이 끝나면 어때요? 갈증 갈증하죠. 나죠. 그래서 벌컥벌컥 좀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물만 먹기는 좀 허전하고 그죠 허전하죠. 밋밋하고 그리고 또 커피 먹기는 너무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유자차만 먹기는 너무 달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자하고 커피를 섞어서 좀더 청량감을 주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너무 좋겠는데요. 침이 막 고여요. 빨리 만들어 주세요. 우리 마라톤 곧 하죠? 아, 네. 원장님이랑 9월 말에 같이 마라톤을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뛸지. 그러나 유자. 약속했으니까 뛸 겁니다. 우리 네. 끝나고 유자 아메리카노 한 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네.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자 아메리카노의 재료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늘 말씀드렸지만 유자니까 당연히 유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 잔. 그다음에 설탕 시럽 10ml. 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났으니까 또 에너지 보충이 되기 때문에 설탕 시럽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잔. 뜨거운 물 100ml.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그냥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오늘도 여러분께 좀 이쁜 또뭐 고급스러운 어떤 메뉴를 좀 선사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기 위한 얼음을 좀간 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 냉각시킬 얼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메뉴를 다, 혼합해서 잔에다가 부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원하고 맛있는. 갈증 해소할 수 있는 유자 아메리카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자 아메리카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 100ml에 유자 15ml를 먼저 우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자체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그냥 써도 참 맛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한 1분 정도 우려낸 다음에 사용하니까 유자 향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유자가 또 맑다? 깨끗하다? 뭐 이런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자를 항상 뜨거운 물에 우려낸 다음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넣을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방송할 때 유자 에스프레소도 에스프레소 한 잔을 넣었죠. 네, 여기도 아메리카노에도 한 잔을 넣으니까 참 좋더라는 거죠. 또 특히 이제 목마를 때 벌컥벌컥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진하니까 좀 속이 좀 쓰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한 잔과 유자 15ml를 같이 만드니까 훨씬 더 먹기도 좋고 먹고 났을 때그 청량감 그것이 훨씬 더 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된 얼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 설탕 시럽 10ml. 아무래도 좀 체력이 딸리니까 아무래도 설탕 시럽이 좀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체력을 또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탕 10ml를 넣습니다. 유자를, 이 당도를 잡으려면 유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유자가 많이 들어가면 커피 맛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 시럽으로서 그 당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유자 건더기를 제외한 유자 액기스를 다 부어주시고, 이 건더기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다가 장식을 해주면 아주 또 이쁘게 어떤 고급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 같이 이제 이렇게 혼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위에다 장식을 제가 할 거예요. 장식을 하기 위해서 얼음을 아까 준비되어 있었죠. 여기다가 한 10ml 정도만 먼저 조금 따로 넣고, 그런 다음에 잔에다가 다 같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완성이 된 상태지만 이제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음, 갈아놓은 얼음을 위에다 직접 올릴 수도 있지만 당도가 없으면 얼음들이 서로 엉켜요. 얼어버리기 때문에 유자를 7mm 정도만 담아서 또 같이 믹싱을 하겠습니다. 샤베트처럼. 이때도 저어줄 때 천천히 젓지 마시고 좀 빠른 속도로 저어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이쁜 색깔이 납니다. 이것을 위에다가 올려주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운동 후에 마실 수 있는 유자 아메리카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유자 아메리카노인데 어떻게 한 바퀴 돌고 오셨나요? 운동 후에 먹는 건데? 아, 그렇죠. 지금 엄청 땀나고 있어요. 빨리 나가서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자, 이게 항상 이렇게 더울 때 네. 그래야 더 좋은데 네. 안타깝게도 안 뛰고 오셨네. 안 뛰었어도 지금 겁나 더워요. 그렇죠. 너무 갈증 나요 지금. 그러면 딱이겠네. 네, 딱이네요. 자, 여기다가 먹는데 마시는데 위에서는 먹으면 유자를 샤베트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유자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나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정도 먹으면 이제 커피하고 유자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가운데요? 요 가운데. 컵 가운데. 컵 중간 예, 부분으로. 그래서 끼워서 네. 컵 가운데 거를 이렇게 한번 음용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먹고 싶은데 양보하는 거예요. 네, 완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어떤 음료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시면 상당히 피곤할 때 또 목마를 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운동하고 나서 아주 그 시원한 그 물을 먹는 그런 표정인데 진짜 맛있어요. 돼요? 운동하고 나서 먹을 만할까요? 완전요. 원장님 안 드릴 거야.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네, 다 드세요. 저는 또 만들어 먹으면 되니까. 왜? 유자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갈증이 싹 풀리는 게 뭔가 매운 거 먹고 나서 식후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운동하고 나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또 등산이라든가 또 조깅 요즘은 상당히 운동들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집에서 구하기도 쉬우니까 만들어 드시면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자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메뉴들을 올릴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